살아계신 하나님, 노아의 방주처럼 저희들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고 이제 각자 있었던 위치와 환경에서 마음과 뜻과 시간을 모아 주나님 교회 방주를 탑승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저마다 각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주셨다고 하는 예수의 빛을 밖으로 낼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영역의 비전으로 우리가 그것을 삶에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저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어려운 시간들, 또 걸어가야 될 시간들, 현재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는 저희 주나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한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한,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12명의 자식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삼촌과 협상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은 그간의 삼촌의 성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본인이 현장에서 일한 그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월급, 또 앞으로 자기에게 생겨난 식솔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삼촌에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오늘 정했는데 얼룩덜룩 프로젝트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그 성경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좀 길게 읽은 건 우리가 주중에 성경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 많으니 오늘 같은 날 나를 잡고 아예 성경을 쭉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거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뭐 검은 것, 그 중에 뭘 가려내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내용이 한 번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본문을 정리하면서 몇 번 이 본문을 만나면서 제가 이것을 좀 압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그 제가 이해한 도식으로 간단히 얘기해 보면 협상의 주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삼촌, 앞으로 태어나는 염소나 양에게 만약에 점이 생기거나 무늬가 있으면 그건 날 주십시오가 됩니다. 간단하죠. 앞으로 태어나는 가축에게서 점이 있고 무늬가 있는 건 절 주십시오. 근데 이 제안에 라반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라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의 거래에 삼촌이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되게 어떤 하나의 법칙을 야곱이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삼촌이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법칙이냐면 여러분 1860년도에 맨델이라는 그 학자가 우성의 법칙이라 그래서 강낭콩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1800년도에 이 실험을 통해 어떤 하나의 규칙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성의 법칙입니다. 즉 백색과 백색이 만나면 거의 다 단일색으로 나온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백색과 백색이 만나는데 점 있는 색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학적인 법칙에서 1800년도에 어떻게 알아냈냐면 백색 뒤에 숨은 점이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걸 유전 법칙이라고 합니다. 백색은 그냥 백색으로 사람 눈에 보이지만 그 백색 뒤에 잠재적인 DNA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1800년도에 발견하죠. 성경의 현재 창세기는 고대 시대의 족장 시대입니다. 즉 몇천 년 전에 야곱은 그 원칙을 알아내게 됩니다. 성경이 참 특이합니다. 자, 어쨌든 후대 사람은 그것을 과학적인 법칙에서 증명해내지만 당시 야곱은 50대의 삼촌 집에 기거하다가 이제 90세가 다 되고 있거든요. 몇십 년 동안 삼촌 밑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신기한 장면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자기가 폐의를 받지 못한 상황과 결부짓더니 이게 나중에 보면은 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야곱이 거기서 어떤 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백색과 백색이 만나면 어쩌다가 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베팅을 합니다. 삼촌, 우리 이렇게 하죠. 간단히 얘기해서 백색과 백색이 만나면
단일 색상이 나올 때는 삼촌이 다 가져가시고 만약에 점둥이가 나오면 그걸 절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삼촌이 참 바보 같다. 거의 90%가 다 백색, 단일색으로 나오는데 이 녀석은 지금 나하고 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그 10%도 되지 않는 그 희귀한 점둥이들은 달라고 하네. 우리 삼촌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아유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뭐 그러면서 이 사람 되게 그 야곱의 단수보다 엄청 높은 단수가 밤에 자기 자식들을 시켜가지고 황유를 완전히 지어버립니다. 이 황유를 지운다는 게 그 야곱이 제시할 때는 다 섞여있는 구간에서 자기가 양심 있게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삼촌이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그 밤에 자기 자식들을 시켜가지고 점박이가 나올 만한 모든 경우의 수를 싹 제거한다는 게 일부 자기가 점박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떠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밤에 옮겨버립니다. 이 사람 수가 높죠. 그럼 이런 거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자 이제 점박이를 기대하면서 일을 하려고 딱 보니까 점박이가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배신감이나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내가 그래도 자기 밑에서 몇 년을 무임으로 일을 했는데 아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내가 여기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침에 보니까 점박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치사하고 이 억울한 상황을 야곱은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여기도 이상해요. 순순히 받아들이니 야곱이 이래요. 자 그러면 계획한 대로 해볼까? 그러더니 야곱이 말하자면 이런 이제 양들이나 염소를 먹이는 냇가로 자기 가축들 그 관리하는 가축들을 데려왔을 때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읽은 신풍나무, 살구나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 나무 껍질을 벗기면 거기에 문양이 생겨요. 얼룩덜룩한 문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가지를 꺾어서 시냇가에다가 이렇게 꼽아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꼽아놓으니까 저쪽에서 가축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환경을 조성시켜서 그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 그 변화시킨 환경을 보고 의도된 대로 하기를 원함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겁니까? 비과학적인 겁니까? 비과학적인 거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건 미신에 많이 있는 행동입니다. 뭘 걸어놓고 뭔가를 기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미신에서 많이 있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날부터 벗겨놓고 교미를 할 때는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어. 물 먹을 때도 쳐다보게 만들어. 머리가 되게 비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놔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차려놓고 어느 시점이 이르는데 관리하고 있는 가축들이 새끼를 낳는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어쩌다 한번 점둥이가 나오는 게 출산할 때마다 검둥이 점둥이로 나온 삼촌이 깜짝 놀란 거죠. 에이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는 거.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삼촌과 삼촌의 아들들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질 때까지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나요? 너무 잘 돼. 근데 너무 얄밉게 잘 돼. 그게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져 할 정도로 이게 계속해서 낳았다 하면은 얼룩덜룩, 낳았다 하면은 얼룩덜룩,
나았다 하면은 얼룩덜룩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 미신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저는 의문을, 과연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가면서 기도하며 했을까? 1. 2.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은 이쪽이고 자기 나름의 그 조작을 했을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했을까? 자기 나름의 조작으로 했을까? 근데 나중에 읽어보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1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8절에서 9절, 10절을 보시면은 이때 그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심어 놓을 때 이 특별한 이 재밌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갑자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야곱이 삼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8절에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이게 계속 점 있는 게 나왔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되리라 그러면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게 계속 나왔어요 라고 8절에 어떤 반복을 얘기합니다. 야곱은 신앙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나름 영업 노하우다 생각해서 일터에 나가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규칙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똑같은 규칙들이 일어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계속 같은 구간이 반복되네. 이게 8절의 처음 구간이에요. 이게 우연인가? 이거 특이한데?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서 뭘 생각하냐면 이걸 가지고 어떤 체계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야곱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반복적인 구간이 있을 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야곱은 거기에서 전속력으로 달린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주나임에서 성실. 어떤 반복적인 구간을 보고 이게 되겠구나 그러고 본인이 거기서 전력 질주를 한 겁니다. 학생은 공부에 전념을 한 거고 청년은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 겁니다. 가장은 먹여 살릴 생각으로 일터에 나갔는데 돈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전력 질주를 한 겁니다. 이런 거죠. 그게 지금 야곱이 8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반복되면서 특이한 현상을 야곱이 거기서 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인생에 그 배팅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매출이, 성적이,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가 됐죠. 근데 야곱의 특이한 점, 대박이다 대박이다 되는데 야곱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요. 뭐냐면 내가 나무 껍질을 벗겨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자기가 머리를 써서 이게 막 출산이 되고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머리를 써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공부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 아이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자기가 계획을 해서 그게 된 줄 생각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경우는 이렇게 돼요. 됐어요, 진짜. 아빠 닮아서, 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그건 아빠를 닮아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뒤에서 유전자를 만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2년 뒤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다 대박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대박으로 된 게 아니라 내 뒤에 내 하나님이 유전자를 붙잡고 인도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라고 도망가는 길에 삼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읽은 3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일을 하면서 두 번째 사인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이. 요 표현이 뭐냐면 교미하는 순간을 말해요. 양떼를 탄 순양은 내가 꿈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은 꿈에서까지 나타나시면서 야 이건 미신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해주마. 그러니까 꿈에 사업 프로젝트가 다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구나를 보고 일터에 나가서 전속력으로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주나임 가족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 나뭇껍질을 벗기는 기발한 생각을 하면서 대박 터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지라고 했겠지만 후일 그는 그건 내가 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내 가정을 통해 열두 지파를 세우고 나라를 건국하시는 일로 연결돼요. 우리 예전에 순복음에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빨간 가방, 뭐 구역장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많았을 때 이런 간증 되게 많았어요. 오늘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이제 어느 아주머니가 금요 철야 때 파마 머리한 아주머니가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근데 거의 80% 70% 간증이 그런 거였어요. 저희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난 바라봄의 법칙을 했다고. 뭐냐면 남의 현관집 대문에다가 요만한 못을 가지고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지금은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철대문이 있었어요. 1층 단독주택 한옥 양옥. 그래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었다는 거예요. 작정기도를 시작하고. 근데 그 집이 나중에 매물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매입을 했는데 집을 사게 됐다는 얘기. 그러면 그 금요철야에 막 몇천 명이 모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아무 하든 그런 밤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그 철야에 갔을 때 제가 뒤에 이불 깔아놓고 태호처럼 있었거든요. 그 간증이 난무했었어요. 기도하고 차를 사고 기도하고 냉장고 기도하고 주택이 들어왔다 이러니. 근데 오늘 야곱은 그의 삶이 나뭇껍질을 벗겨서 거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삶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기복에 머무르지 않고 이게 나중에 기업으로 달라져요. 그러고 보니까 저 수지교회 근무 시절에 한 전도사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 전도사님 이름이 이기땡이에요. 제가 유튜브 송출되기 때문에 실명은 좀 놔둘게요.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근무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밥 먹다가 그 전도사님이 자기 간증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광고물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일과가 하루아침에 집을 나오면
건물 빌딩에 찾아가서 무턱대고 찾아가서 그 건물 책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하게 하는 영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 영업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기한 법칙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그 건물 앞에 서면 저 건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보이는 거리에서 그 건물 옥상에다 십자가를 긋고 영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바보 같은 웃었어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그 회사의 최대 매출을 이루는데 자기가 기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 그 기적이 일어났다. 건물 들어가기 전에 자기 손가락으로 그 보는 각도에서 십자가를 긋고 들어가면 영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기땡 전도사님이 지금 필리핀 고산지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사랑하는 주나임 가족 여러분, 범사가 어느 정도 형통해질 때 이 과정이 있어요. 그 범사가 형통해질 때 과정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요? 밤이 맞도록 제가 삼촌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아시죠?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기회가 오는데 야곱은 그 기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았죠. 근데 그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게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무 껍질을 벗기는 마음을, 나무 껍질을 벗기는 주중의 삶을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로 잘 된 게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 백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야곱이 인생에 깨닫기 시작하면서 처음 우리 저하고 이렇게 거래합시다. 저한테 10개 주시면 1개 드릴게요. 이 얕은 신앙에서 야곱이 특별한 것을 깨닫습니다. 10개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중 우리 나무 껍질을 벗기는 되도 않는 도전에 사랑하는 주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감사하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종족 단위의 귀에 복음이 들릴 때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믿습니다. 종족 단위로 복음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릴 때 그가 믿든 믿지 않든은 성경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복음이 들려지는 거라니까. 들릴 때 그때 어떻게?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이 올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복주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냉장고 집안채 좋은 차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식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데 그걸 기복이라고 뭐라고 할 게 뭐 있나요? 주시면 받으면 되죠. 그런데 야곱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단기적으로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맺었던 아이야의 세 번째 계약자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그 나라는 결국 초림, 첫 번째 오실 예수 때문에 주신 틀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나임은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의 틀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종족 단위의 귀에 복음이 들려질 때 그때 엔딩이 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린 뭘 해도 하나님이 거기 위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젠 완전한 나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며 걸어가는 주나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